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새해를 맞이해 미국의 유력 리포트 매체인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에서 작년 한정에서 세계 나라의 국력 순위 발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으며 우리는 두 단계가 올라 당당히 6위로 올라섰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지표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것을 분석 후 통합적으로 순위를 내린 지표였죠. 그런데 한국이 군사력과 문화 부분에서 워낙 높은 점수를 얻다 보니 중국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무기 산업은 아주 허상에 불과하고 한국의 문화는 자신들의 문화를 도둑질해 간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솔직히 지금의 한국 문화 위상으로는 한국을 비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왜곡된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와 방산 산업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적 비난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중국보다 위상이 높아진 것을 견제하려는 것인데요. 문화 공정이야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지만 작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중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비난 대상이 된 셈입니다. 특히나 중국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실제 기술력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한국 무기는 그저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결함도 많고 실전에 쓰일 수도 없는 무기들 뿐이라며 부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산 산업 1위를 달리는 미국도 인정한 한국 무기를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을 뿐인데요. 물론 한국에서도 무기 관련한 사건 사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기 역시 기계다 보니 당연히 제품 결함 및 오작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른 국가의 무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무기의 불량률은 매우 낮은 편이고 반대로 그렇게 자부하는 중국의 무기 불량은 처참한 수준이라 사건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하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중국의 무기들은 결함이 많고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전투기 개발 사업은 잦은 결함 탓에 개발 속도가 너무나 늦춰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KF-21 보람의 양산이 더 빠를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보다 앞설 거라는 우리 KF-21 보람에는 TOC 훈련기에 이어서 전투기에서 음속 돌파에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TOC는 로키드 마틴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부품 국산화 증가율도 70% 이상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조립 과정에는 30만 개가 넘는 부품과 다양한 전자기기의 항법 장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체 내구도를 담당하는 타이타늄 합금 소재에는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자재를 직접 조달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KF-21 보람에 들어가는 타이타늄 합금 소재를 포함한 전방 동체 벌크헤드 부분에는 NC 가공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개발됐다는 소식 때문에 중국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 보람에는 본격적인 공격 무기로 앞으로 비행시험에서 마하 2를 넘어가는 초음속 영역에서 전투 수행 능력 평가가 이뤄질 것인데요. 전투기를 초음속으로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체에 대한 정밀한 설계와 함께 동체 구조물의 성능이 뛰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즉 전투기의 동체는 무거운 강철이 아닌 강철보다 가볍고 강한 특수한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 합금으로 뼈대를 구성해야 하며 날개에는 탄소섬유 복합제가 적용되고 있어 최대한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속 돌파 시 기체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파, 그리고 마찰 온도에서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완벽한 외형까지도 갖추어야 하죠.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선전하고 있는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울퉁불퉁한 표면과 십자나사를 이용해 마감하는 등 현시대의 스텔스 전투기에 표준 형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이에 반해서 서방제 전투기는 전용 209호를 이용해서 외부 복합제와 특수한 알루미늄을 동시에 결합하며
한번 리벳이 장착되면 특수 장비가 없이는 다시 분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맞춤 공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만 개의 리벳으로 고정하는 외부 표면은 특수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서방에서 개발된 전투기의 표면을 매끈하게 일치시키는 이유로는 초음속 비행 시 기체가 받게 되는 충격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설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KF-21 보람에도 이와 같은 공법으로 타이타늄 합금 사용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속도 하나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속도가 높으면 그만큼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할 수 있기에 현재 전투기 사업은 속도가 경쟁력이자 무기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처럼 전투기를 초음속으로 비행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기체에 대한 정밀한 설계와 함께 동체 구조물의 성능이 뛰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완벽에 가까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KF-21 보람에는 지상에서 무지막지한 환경 스트레스 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초음속 비행 시 받을 수 있는 충격파에 대한 강성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 한국은 T-50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핵심 기술 제공으로 초음속 비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KF-21 보람의 개발을 통해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하였는데요. 특히나 내년 재경부의 예산 1조 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올 11월까지 초기 작전 운영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더욱 개발 속도를 높여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군이 올해 안에 작전 운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 초도기 양산 또한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 때문에 공군의 2026년부터 추진할 KF-21 40대와 2차 양산 80대까지 모두 줄줄이 뒤로 연장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람의 전투기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와 필리핀 그리고 최근 아랍까지 실제 도입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정보다는 빠른 개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및 테스트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으며 한반도 양옆으로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나라 개발진과 연구진들이 밤낮으로 노력 중입니다. 주변국들의 비난에도 한국은 끝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KF-21 보람의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국군의 자주국방은 KF-21 개발 전과 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